피터사이클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만입니다. 예, 이분협의 피터님 헌정 방송이 나가면서 아주 대단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지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제 컴퓨터가 뻗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시키느라고 정말 진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래서 요번 부분들은 이제 풀거 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결하려고 방송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피터김 뿐만 아니라 피터김과 이문협의 운영진들에게 헌정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디시죠? 아, 예, 저는 그 인터넷에서 모터사이클 관련 방송 만들고 있는 현승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세는 철폐가 됐습니다. 네.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이륜차가 네. 예, 이륜차가 관세는 철폐됐으나 네. 미국이 ISD 제소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고속도로의 네. 통행,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ISD 제소로 인해서 네.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예,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할 리가 없다.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예. ISD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예요, 굉장히. ISD를 갖고 가려고 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 한 어떤 사업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조치로 인해서 그게 무효화가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하는 거지. 이륜차는 그런 원래부터 이륜차로 통행을 금지시켰었잖아요, 우리가. 예. 거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양자 통상 현안의 문제예요. 좀 도와달라, 해달라. 무효가 아니잖아요. 의무조항의 위반도 아니고 해달라고 하는 거지.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할리데이비슨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물품을 수출한 거잖아요. 아, 저도 ISD 관련해서요. 네. 아, 지금 그 모터사이클이 관세가 철폐됐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사실 ISD는 상관이 없고요. 예예예. 예, 예. ISD, 한미협회에서는 ISD가 이제 제기를 하시려면, 예, 예.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예, 예. 어떤 정부의 조치로, 그 협정 위반되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이제 ISD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특정성 요건은. 그러려면 예. 실제 미국 투자자의 우리나라에 투자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미국 투자자인지 여부, 정부의 예, 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게 협정에 위반됐는지, 그로 인해서 그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는지, 요 관계가 증명이 돼야지 ISD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시는 의견상으로는 어떤 걸 근거로 ISD를 갈 수 있다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협정문 상의 요건이 일단 충족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얼핏 본 거는 미국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 ISD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문제는 할리 데이비슨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없으면 저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가 없기 때문에 ISD 대상 요건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예, 예. 그런 경우는 그 국제중재를 하더라도 반할 건 없음으로 각하가 날 거고요. 지금 한미 FTA가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발효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발효가 된 상태에서 네.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이 한국의 직영점을 차려서 투자를 해요. 네네. 투자를 한 다음에, 네. 미국에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자기가, 무역을 하는 데서 장벽이 됐다. 그거는 사실 투자할 때 이미 알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다음에 정부의 어떤 새로운 조치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가 안 되는 걸 알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뭐 그렇게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고 협정문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일종의 안전장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알고 들어온 거는 그러한 부분을 감수를 하겠다고 투자를 한 부분이 것으로 판단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고속도로 못 다녀라고 어떤 정부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이 한미협회 협정문 투자 챕터상의 의무랑 상충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예, 예. 지금 단계는 그런 규제가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거 부분에서 대해서까지 뭐 그렇게 따질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일견. 예. 아 그래요. 예예. 예.
설령 ISD 가서 지더라도 저희가 그 조치를 철회할 의무도 없습니다. ISD라는 거는 이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 거지 그 특정 조치를 뭐 철회하거나 그런 의무도 없는 거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이 FTA에 포함이 되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협정문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SD 재소권 자체가 하기도 힘들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ISD 제도 자체를 하는 것이 거의 희박하면 이게 조건, 요구 조건 자체가 되지 않고 만약에 무리수를 둬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거의 0.0001% 뭐 이 정도 된다. 뭐 요 정도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김지석 의관님도 얘기했었고요. 양서진 서기관님 이분도 이제 그 한미 FTA 이행과의 자동차 부분 요거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한미 외교통상부 한미 FTA 이행과의 IS 담당자죠. 고장원 사무관님과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라국진 검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통화를 해서 좀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관세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관세 얘기가 아니고 뭐 단순히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요 부분이라기보다 과연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해서 ISD 제소권과 고속도로 통행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처음부터 알려고 했으나 이문협 쪽에서는 정작 고속도로에 대한 토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승만의 실수만을 꼬투리 잡아서 현승만만 죽이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갔죠. 뭐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판단하실 분들이지만 뭐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문협의 실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요. 이문협 내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같이 이제 운영진에 계셨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긋한 중년이시고요. 할리데이비슨을 타십니다. 직접 제가 만났고요. 전화통화 후에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증언들을 들었어요. 이문협 내부의 얘기들, 그리고 피터김과 운영진들의 얘기들. 이것은 이문협 회원들, 그러니까 이문협에 가입한 회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문협에 가입한 회원들은 대부분 정말 선량한, 그러니까 김인국 씨처럼 정말 행동하고, 정말 자기 한몸 이렇게 불살라서 계속 행동하고, 피켓 시위하고, 정치인들 찾아서 돌아다니고, 벌금 나오면은, 고속도로든 이제 진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벌금 맞고 재판 받고 그랬습니다. 김인국 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기 돈으로 벌금 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 대다수의 선량한 이문협 회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터 김과 그 몇몇 운영진입니다. 어찌됐든 제보가 들어온 부분들이니까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음성 변조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나름대로 저는 오토바이 한 30여 년 탔어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뭐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분 하는 걸 이렇게 봐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예예예. 예, 예.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조금 여기 현승만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그 이 고속도로가 안 열리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빙자해가지고 지금 보험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뭐 이렇게 1년차 뭐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놓고 뭐 있으면 있거니 하면은 볼때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그 이문협에서 여럿이서 아마 그 보험 문제 때문에 나눠먹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오토바이 고속도로 핑계고
결국 모험장사더라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댐지는 이유도 모험 그거예요. 모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장사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면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거는 그 사법 그 재판소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법관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대항을 해서 뭐 악법이냐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전문가들한테. 방법적인 문제에서 이문협이 좀 이상한, 그 좀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분은 그, 정확히 보신 거예요. 무슨 몇 마디 대화해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다 나오잖아요. 이건 논의할 게 없는 게, 그, 이 사람들이 그, 저게 잘못 처리를 한 거예요. 그 확실한 걸 가지고 그 사법재판소로 해서 이제 끝났어요. 다시 놓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그걸 확실할 때 가서 다 해놓고 와서 딱 해놔도 통과가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맨 사람들 그냥 그 우격다짐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법 전문가한테 이게 되나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험장사에 눈이 어려워가지고 뭐든지 아전인수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단체가 댕기는 이유가 보험을 서로 놀아먹게 하고 있는데 그거가 깨질까봐 그러는 거죠. 아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또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분명히 안 열려요.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끌고 가고, 저거는 이제 저기서 이제 오토바이 모임을 해요. 또 정부.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먹고 아주 그 정치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몰라서 당하는 거고 경험이 없는 거고, 그 피톡인 그 사람은 일단은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뒷생각 안 해요. 예, 전화 통화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굉장히 그 다른 관점에서 이문협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너무 이문협을 큰 그림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여러분들은 이 전화 통화 내용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랑 같은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라이더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문협은 정말 고속도로 통행에 관심이 있는 단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미 FTA에 이륜차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되게 많이 반성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더 깊숙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은 사과를 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한미 FTA라는 큰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철폐가 된 것은 사실이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도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력으로 ICE 제소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이제 소문이 도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한미 FTA 전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요구를 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한미 FTA가 ISD 제소권으로 해서 이륜차가 포함이 된 것인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ISD 제소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문협 측에서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네가 얘기했던 이륜차는 한미 FTA 전문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 넌 이런 것도 모르니 저널리스트가 아니고 넌 자질이 없고 라는 그 부분들로 자꾸 그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관세 철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문협도 저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지 관세에 대해서 논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이문협에서는 단순히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로만 몰고 가죠. 그 부분이
별로 그냥 그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뭐 컴퓨터도 뻗었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계속 추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켜는 봤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바이크매니아 주인장은 뭐 자기가 당사자인지 당사자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보고 뭐 해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안전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컨텐츠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바이크매니아에서는 첫 번째 댓글이 쌍욕이 올라갑니다. 뭐 님 좀 쌍인 듯 뭐 이런 게 올라가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바이크매니아 주인장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뭐 자기가 예언을 했다느니 뭐 한미 FTA에 모터사이클이라는 것이 포함은 됐습니다. 예, 그걸 놓쳤던 부분들은 제가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문엽이라든가 뭐 이문엽 그 피터김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사과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라이더분들 많은 대중 라이더분들한테 사과를 하는 부분들이지 이문엽은 조직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꼬투리 잡아서 마녀사냥을 하려고 이 부분들을 계속 그 끌고 갔었던 것이지 정작 ISD와 고속도로 통행과의 그 상관관계에 대한 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승만이가 실수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죠. 예,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고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꼼꼼히 살피고 예, 그 다음에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과연 이문엽이 한미 FTA 관계와 ISD 관계 속에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토론이 진행됐으며 오히려 그것보다 아 현승만 하나만 죽이면 돼 라는 토론으로 초점이 맞춰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토론에 참가하지 않고 댓글을 달지 않았던 분들도 사태를 관망하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이문엽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이문엽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문엽에서 활동 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옥석도 많이 가려진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쫄거나 싸우지 않으려고 피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피해왔기 때문에 당했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륜차 문화를 망가뜨려 놓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위로와 격려와 희망도 많이 받습니다. 아직 이륜차 문화권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분들은 저랑 생면부지의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번 일을 계기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묵묵히 지켜보고는 있지만 응원해주는 많은 라이더가 있다 라는 거 그걸 느꼈고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좀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제 사과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